공짜로 특혜를 받은 몰빵사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오행별로 보는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사주의 특정 오행이 많을 때 대박나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몰빵사주가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을 해 드릴 텐데요.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몰빵사주는 나쁘다? 정말 그럴까요? 몰빵사주가 모두 나쁠까요? 누구나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사주 팔자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특정한 오행이 지나치게 많으면 한두 가지 오행이 빠지는 사주도 있습니다. 이 오행이란 목화토 금수 다섯 가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행이 사주 팔자에 고루 배치되면 삶의 굴곡이 없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오행만 많은 사주도 있습니다. 수만 4개이거나 토만 4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5개 뭐 그 이상도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이런 사주를 소위 몰빵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몰빵사주는 무조건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팔자로 살아가게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행이 몰빵된 사주는 특출난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본인과 잘 맞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자국으로 치우친 사주는 그것 자체로 행운이고 특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목만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사주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화, 토가 있다면 상세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몰빵사주인 경우에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거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성공을 하기 힘든지,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왜 배우자복이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진실을 깨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목오행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그래서 기회가 오더라도 용기를 잡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렇게 성공과 돈과 명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행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목오행은 한마디로 의욕입니다. 사주에 목오행이 하나도 없는 분은요, 애초에 이 영상을 클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일하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목이 많은 사람은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삶의 목표도 있고 추진력도 강한데요. 그러나 부작용으로 너무 이것저것 손을 대기도 합니다. 목 오행이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버시려면 한 우물만 파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관심 가는 분야가 아주 많지만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붙잡고 끝장을 볼 작정을 하고 덤벼드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모르겠고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목이 많은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편이니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게 되니 좀 더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생활비로도 충분한데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닌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화는 애정과 정열을 의미합니다. 정의감도 강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인데요. 나쁘게 발전하면 욱하는 성질이 되기도 합니다. 유튜버나 SNS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요, 화가 많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어필할수록 성공하기 때문인데요. 화가 많은 사람 중에서 큰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분들은요, 나의 개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힘을 쓰십시오. 월급 받는 생활보다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낫고, 그냥 물건을 떼다 파는 것보다는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지요? 또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이유는 화오행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요. 최대한 온화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말도 예쁘고 부드럽게 하시고요. 세상은 원래 더럽고 치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요. 재풀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십시오. 토는 재물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니까 눈이 확 뜨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토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릇이 큽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많은 사람의 재능이 돌멩이라고 치면요, 토가 많은 사람은 재능은 뭐 바위만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하셔도 성공합니다. 목이 많은 사람과는 달리 한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는 편인데요. 특히 철학, 심리학, 부동산에 종사하시면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난 왜 아직도 성공을 못했느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가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요, 행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말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매번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서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나누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면 잽싸게 꽉 붙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오행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힘이 있어서 이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것이 장점이고요.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인생이 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많은 사람 중에서 크게 성공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아주 잘 다룰 줄 압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잘 조절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배운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금이 많으면 음식점을 하시든 의류업을 하시든 결실이 따라오니까요. 사람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수는 생명력,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수가 많은 사람은 유유자적이라 적게 벌어도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돈에 쪼들리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을 사랑하는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량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우선 현실 감각을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 미래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토와 마찬가지로 행동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다가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오늘은 내 사주의 특정 오행이 많아도 적절히 대처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